홈커버 디자인은 소렌토처럼 완전히 덮는 방식이 깔끔하고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핸들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은 동일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가장 궁금해하실 공조기 디자인도 처음으로 선명하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진이 될것 같은데, 공조기 전원이 들어온 사진이 최초로 포착되었습니다. 두 개의 다이얼이 제공되면서 불필요한 버튼을 크게 줄였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인데 K5 스마트키와 동일한 디자인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설 연휴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곧 출시될 4세대 소렌토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소렌토의 12부 영상을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외부 디자인, 실내 공간, 운전자 공간, 후면부 디자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화질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고화질 이미지를 통해서 선명한 4세대의 소렌토 모습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세대 소렌토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클럽, 엔큐포, 네이버 카페와 콜라보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세대 소렌토에 한발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운전자 공간의 핵심인 핸들 사진입니다. 3포크 타입으로 안정적인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 SUV, GV80이죠. 2포크 타입의 핸들을 제공하면서 마치 럭비공 같다는 디자인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4세대 소렌토에는 3포크 타입 핸들이 적용되면서 디자인을 포함해서 구성면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투톤 색상의 GV80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죠. 실제는 더욱 멋질 것 같은데,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차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GV80을 시승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홈커버 테두리의 홈 부분이죠. 마치 먼지나 이물질이 조금 유입이 될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홈커버 디자인은 소렌토처럼 완전히 덮는 방식이 깔끔하고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핸들 디자인은 최근에 출시가 되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5와 유사합니다. 구성면에서도 유사합니다. 그럼 동시에 비교해 볼까요? 3포크 타입으로 디자인이 동일하죠. 홈커버 덮개는 소렌토는 좀더 사각형에 가까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버튼을 감싸고 있는 메탈 디자인의 테두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핸들 하단부에는 하이그로시 마감이 적용되었는데요. K5에는 금속 재질의 느낌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K5는 디커 스타일로 적용되면서 스포츠 지향성 차량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디자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하이그로시 마감 재질이 적용되었다는 부분은 조금 부담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핸들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은 동일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특히 투톤과 핸들을 감싸는 봉제선에 스티치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마치 고급형과 보급형 차량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구성은 비슷해 보이지만 느낌은 정말 많이 다르죠. 투톤 핸들의 경우 핸들 내부에 가죽을 감싸는 스티치가 고급스럽게 처리가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는 너무 밋밋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투톤과 원톤의 색상 차이점 하나가 이렇게 다른 느낌을 전달하는데, 두 사진을 함께 비교해 보니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핸들 뒤에 계기판 디자인을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계기판과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K5에서 처음 선보인 날씨 테마 기능을 포함해서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신기술로 계기판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알려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서 디자인까지도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고 예상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기술 발전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닌 계기판까지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항상 새차 같은 느낌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트림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고급 트림은 12.3인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디자인은 더뉴그레처처럼 완전한 일체형 디자인은 아니겠지만 모아비처럼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연결되는 디자인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랜저의 경우 계기판이 좀 너무 많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좌측에는 음성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음성 제어 버튼과 볼륨 버튼 기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자율주행 관련 조작 버튼들이 제공됩니다. 최신 차량에서 이 정도 구성은 뭐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해야겠죠. 핸들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정도면 차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톤 컬러가 적용된 핸들은 세련된 느낌이고요. 동시에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밝은 색상의 실내 인테리어와 찰떡 궁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이 많이 닿는 핸들 테두리에는 어두운 색상을 채택했죠. 상대적으로 안쪽에는 밝은 색상을 적용했기 때문에 오염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한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공조기 디자인도 처음으로 선명하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공조기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연결한 디자인인데 이전 영상에서 마치 이러한 디자인 요소는 미니밴과 유사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조기 상단을 보면 크렐 오디오 로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수용에는 크렐 오디오가 적용된다고 알려드렸었죠. 국내 소비자분들은 보스 오디오를 좀 더 선호하는데요. 아쉽지만 보스 오디오는 수출형에서만 제공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비게이션 디자인은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었죠. 트림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 타입으로 제공될 것 같은데 K5를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조기 디자인의 특징은 토글 스위치가 양쪽으로 제공됩니다. 토글 스위치는 상위 차량인 모아비에서 적용이 되면서 멋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기아차의 점차 확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진이 될 것 같은데 공조기 전원이 들어온 사진이 최초로 포착되었습니다. 전원이 들어온 사진과 들어오지 않은 사진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 실차로 본다면 만족스러운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니밴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토글 스위치 중간에는 공조기와 관련된 기능 스위치가 제공이 되는데 K5에서 제공되었던 터치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소리로 띡띡 알려주는 방식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프리미엄, GV80 같은 차량을 보면요. 공조기에서 기능을 선택하면 미세한 진동으로 지지직하는 햅틱 반응으로 알려주는데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뭐 차급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리겠죠. 위아래에 배치된 4개의 커다란 송풍구는요. 거미줄을 보는 것처럼 쭉 빨려 들어가는 디자인인데 실내 공기를 빠르게 식혀주거나 따뜻한 바람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큼직큼직한 디자인은 패밀리를 대표하는 차량인 미니밴에서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 버튼의 위치도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긴급 상황에 빠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식 변속기가 위치한 기어박스 쪽으로 내려오면 텔룰라이드에서 볼 수 있었던 토글 방식의 작동 스위치를 찾아볼 수 있죠. 통풍 스위치입니다. 리얼메탈 소질로 보이는 마감으로 처리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멋진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탑승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단 송풍구 중간에 보면 여백으로 운전자의 시각에서 뭐 덜 보이기도 하겠지만요. 다소 휑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앰비언트와 같은 간접 조명을 추가해 주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뭐 작업도 가능하겠죠. 무선 충전으로 제공하는 트라이에는 3개의 USB 포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자주 사용하기 위한 배려인 것 같은데 넉넉함이 느껴지는 구성입니다. 작은 배려이지만 이런 부분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부분이죠.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되면서 다이얼 방식으로 작동되는 변속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작동 시 R, N, D를 선택하면 선택한 모드에 점등이 되는 방식인데요. 최근에 출시되는 현대 차량의 경우 버튼식이 제공이 되고요. 기아차는 다이얼 방식으로 제공되는데 직접 차량을 사용해보면 큰 차이점을 느낄 만큼 다이얼 방식이 편리합니다. 이런 부분은 현대차가 기아차를 배려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다이얼 방식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기아차가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기아차 행보는 충분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두 개의 다이얼이 제공되면서 불필요한 버튼을 크게 줄였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큰 다이얼은 변속기 모드를 제공하고요. 아래에 있는 다이얼은 드라이브 모드와 지형 최적화 모드인 터레인 모드를 제공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미 알려드렸는데요. 기아차의 경우 버튼 수를 최소화시키면서 기어 콘솔에 중요한 집중적인 버튼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보면 이쪽 저쪽 버튼을 찾지 않게 되는데요. 잘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에 물이 오른 기아차가 이제는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포착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실내 공간을 알려드렸는데요. 기어박스에 상당히 많은 버튼들이 제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버튼이 배치가 되면서요. 필요한 버튼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지 UI와 UX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이니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 쪽 동그라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알루미늄 페달이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위 차량의 모합이나 최근에 공개된 GV80에서도 적용되지 않았는데 소렌토 초기 모델에서 이러한 부분도 적용되는 것일까요?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알루미늄 페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시에 슬그머니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차량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기아차의 볼륨 모델이면서 효자 모델이죠. 아마 작정을 하고 신경을 썼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사진은 스마트키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인데 K5 스마트키와 동일한 디자인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원격 주차까지는 지원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차량을 앞으로 그리고 뒤로 후진하는 기능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렌토와 같이 큰 차량을 스마트키로 작동한다고 생각하니 마치 키덜트 자동차처럼요. 뭔가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12부 영상에서는 갈증이 정말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클럽 엔큐포 네이버 카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외에도 4세대 소렌토와 관련돼서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부적인 실내 사진을 포함해서 4세대 소렌토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11부 영상에서 테일램프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은 의견을 알려드렸는데 방향 지시 등이 위치가 너무 애매해서요. 지인 찬스를 이용했는데 두 개가 아닌 한 개의 테일램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죠. 해당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